마탕 하면은 보통 기름에 튀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에어프라이어에 굽기만 해도 이게 대단해. 이게 다 먹어? 먹어. 진짜? 운성실에 에어프라이어 TV. 지난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밤호박구이 맛있게 해드셨어요? 네. 너무 맛있었어요. 네, 그러시죠. 밤호박을 그렇게 통으로 굽는다는 것에 깜짝 놀라시고 그리고 네. 또 어떻게 보면은 촉촉하게 드실 수 있는 것에 또 깜짝 놀라셨죠. 네. 오늘은 그렇게 밤호박구이를 드시다가 밤호박으로 맛탕을 해서 드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밤호박 맛탕을 또 소개하려고 해요. 에어프라이어 119 레시피 책은 119가지 에어프라이어 요리가 담긴 저 문성실의 요리책입니다.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. 이 요리책에도 없는 요리를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거예요. 밤호박 맛탕을 갖다가 그동안 해서 드실 때는 전자레인지에 또 한번 돌려서 얘가 말랑말랑할 때 잘라서 게를 한번 튀겨서 소스에 버무려, 그러니까 시럽에 버무리셨죠. 저는 이것을 오늘 에어프라이어로 다 간단하게 하고 나중에 이제 시럽에 버무릴 때만 불을 써서 요리를 할 거예요. 문성실의 띱띱띱! 밤호박 맛탕을 할 때 미리 잘라서 넣지 않고 통으로 먼저 구워서 만든다. 왜냐, 이 자체가 되게 단단하니까 잘라서 하려면 잘못하면 손 다쳐. 그리고 위험해. 그래서 이대로 구워서 파내고 맛탕을 그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더 좋다. 그러면은 먼저 구워볼게요. 자, 요거는 좀 이렇게 상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래도 괜찮아. 이렇게 해서 같이 해가지고 한 번만 구워줄 건데 180도에서 10분. 요 정도만 구워줄 거예요. 어머,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제가 입은 옷도 밤호박 색깔이네요. 머스터드 색깔 너무 좋아요. 네, 자 이렇게 구워진 상태에서 다 익지 않았지만 그냥 구이가 아니라 맛탕을 해 먹을 거니까 간을 잘라줘. 잘라주고 뜨거워. 실을 이렇게 좀 빼줄 거예요. 뜨거워네. 뜨거운데 이제 뭐 시간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, 저는 지금 마음이 급하지만 여러분은 시간 여유를 가지고 해보세요. 맛탕할 때 우리 이렇게 잘라가지고 기름에 튀겨주셨잖아. 근데 오늘은 굽잖아요. 그래서 한 입 크기로 이렇게 한 입 크기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요거를 아직 다 안 익은 상태니까 우리가 한 번 더 구워주실 거예요. 구워주실 때는 이렇게. 자, 이렇게 구워주면 아무래도 겉이 이렇게 좀 단단해지면서 코팅도 되는 느낌도 들면서 맛탕할 때 이제 부스러지지 않게 좀 단단해지겠죠? 이렇게 해서 넣어서 180도에서 5분 정도만 이렇게 구워줄게요. 구워지는 동안에 맛탕 시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. 여기에 맛탕인데도 불구하고 기름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. 그래서 시럽을 만들어줄 때 들어가는 재료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께 소개할게요. 먼저 식용유를 좀 부어줘요. 식용유 한 숟가락을 좀 부어주고 설탕 한 두세 숟가락. 진짜 중요한 건데 저는 이 시럽이 더 달고 맛있으라고 넣는 재료가 뭐냐면 바로 소금. 소금도 한 몇 포씩 그렇게 넣어줄 거예요. 좀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꿀, 우리 집에 꿀이 별로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올리고당, 이렇게 해서 올리고당도 적당히 이 양을 생각해서 다 버무려질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젓지 말고 이 설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려요. 시럽을. 그래서 바글바글 끓어질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. 끓이는 동안 다 구워졌어요. 이렇게 그렇죠? 이거 그대로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. 한 번에 여기다 털어 넣어버릴게요. 털어 넣을게. 자, 이게 시럽 끓고 있잖아요. 시럽이 뭐가 저렇게 삑삑거려. 왜 그런 거야? 네? 어쩌라고요? 아, 얘가 삑삑거리는구나. 인덕션. 아, 죄송합니다. 시럽이 내가 얘 움직이는 꼴을 못 보네. 너 인덕션 되게 시끄럽구나.
아유 진짜 응? 이렇게 하면은 삑삑거리고 이렇게 놔두면은 가만히 있고 원래 인덕션은 여러분 그런 겁니다. 이 시럽에 시럽이 끓었으니까 이렇게 버물버물 맛탕해서 드실 때 여기에 뭐 견과류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 대추 칩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 뭐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없는데 좀 있어 보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검은깨를 넣으셔도 되고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없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드시면 돼요. 괜찮아요. 이 맛탕은 이 윤기 여러분 아까 제가 여기다가 시럽에다가 소금 넣었잖아요. 그거 진짜 중요한 팁이에요. 소금을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이 음식의 맛이 달라져. 더 당도가 세져요. 자 이렇게 밤호박 맛탕 완성된 거 담아볼게요. 맛탕 하면은 보통 기름에 튀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에어프라이어에 굽기만 해도 이게 대단해요. 검은깨를 올리거나 무슨 견과류 고명 같은 거 올리셔도 있어 보이겠죠? 이렇게 밤호박 맛탕 완성입니다. 자, 언니 손님 오세요. 네,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. 네, 좋아요? 왜 좋아해? 다 너무 맛있어. 밤호박 원래 좋아하는 거죠. 제가 몇 번 해드렸거든요. 제가 다 먹었습니다. 이 맛을 아니까 이 맛을 잊을 수가 없어. 그래가지고 지금 먹자. 자, 맛해볼게요. 아 뜨거. 시럽이 뜨거우니까 날 식은 다음에 데워 죽어. 너무 뜨거워가지고 침 떨어질 것 같잖아요. 너무 뜨거워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나는 껍질이 싫다 그러면 껍질을 굽는 과정에서 좀 벗겨내셔도 돼요. 근데 이렇게 달아서 이게 껍질 있는 채로 드셔도 너무 맛있어. 맛있어. 언니 어때? 맛있지? 너무 맛있어. 내가 제일 좋아하잖아. 내가 다 먹잖아 항상. 밤호박 그냥 이렇게 통으로 구워서 그냥 드셔도 이 자체로 맛있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간식처럼 드시려면 맛탕도 에어프라이어에 구워드세요. 언니 다 먹어. 고마워. 다 먹어. 진짜? 다 먹어. 간장. 달콤해.